아, 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리뷰할 제품이 요, 켈메 제품입니다. 켈메 제품이고, 이거는 뭐 저희 이번 주 초에 제가 이제 그, 맛배기처럼 숏 영상으로 몇 개 보내드렸고, 이제 풀 리뷰, 전체적인 리뷰를, 이제 비로소 하게 되는데요. 켈미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 스페인 브랜드인데 1960년대 만들어진 스페인 브랜드에서 역사는 한 50년 정도 되는데 국내에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카 이런 데서 예전에 했었었나? 해서 제품이 유통이 되고 근데 국내 이런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 뭐 축구 이런 게 다양한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피파에서 했나? 그 저희 단체복 이런 걸로 돈을 벌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브랜드가 충분히 이제 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이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이제 축구 유니폼 뭐 이런 단체복에만 이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거 들어가도 이제 뭐 프로팀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초중고 뭐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한동안 많아서 켈메 브랜드가 제대로 국내 자리 잡고 있진 않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꽤 역사가 깊은 브랜드죠. 한 50년 됐으니까. 근데 제가 켈메 축구화를 산 거는 아마 한 벌써 15년 정도 전 아닌가 15년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제 프로 다이렉트를 통해서 켈메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 구입해 놓은 걸 지금까지 갖고 있고 이 켈메 예전에 축구화를 사게 되면 그걸 줘요. 그 뭐죠? 축구 닦는 크림을 예전에 그 축가적인 거지? 영상 뭐 이런 거 때도 이거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켈메 축가를 사면 축구 안에 이게 다시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켈메 풋볼 컴퍼니라고 되어 있고, 레드푸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레드푸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조그만 소리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레드푸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제품인데, 그러니까 뭐 축구화를 사면 이런 것도 하나씩 딸려오고 하니까 좋긴 하죠. 좋긴 하는데 쓰지는 별로 없지만, 저희가 쇼도 올리고 나서 제품을 이제 이 리뷰를 살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제 그 신어보고 어쨌든 시차까지는 뭐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말씀드리면 저희 구독자분께서 제가 리뷰를 부탁을 요청하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이제 원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제가 리뷰를 할 때 제 돈으로 모든 축구화를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축구화들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돌려 보내드리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보통 자동차 리뷰들이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그 뭐 자동차 브랜드에서 시승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런 걸로 구할 수 없는 차량을 이제 만약에 리뷰를 하고자 하면 그 차를 갖고 계시면 소유주분들이 이제 뭐 그 빌려주셔서 이제 리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축구화도 아시겠지만 많은 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무니치 브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되게 켈메도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켈메는 저희가 국내 나왔던 제품 그 TF 이런 거를 해드렸고 근데 이제 그거 외의 제품들 지금처럼 이제 앞에 오늘 지금 리뷰를 하게 되는 이런 뭐 MG 스토어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하면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나와서 국내에서 그냥 반품을 한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무니치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제품을 주문을 해서 한번 신어볼까 하면 그 뭐 스페인에서 배송이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는 이제 반품하는 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런 거 하기가 그래서 야 이거 어렵네 이제 리뷰하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의외로 후살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무니치 제품에 대한 뭐 리뷰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켈메 제품도 문의하신 분 계시고 한데 이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최근에 뭐 지금도 가끔씩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슬레타 MG 제품 뭐 이런 거 리뷰 좀 해달라 이런 건데 아시겠지만 저 뭐 이전 영상에 한두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중국판 제품들 가짜 의심 제품들. 실제로 가짜죠. 그건 뭐 가짜 의심 제품이 제가 보기엔 가짜로 단정질 수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본인들만 갖고 계신 걸 보면 모르지만, 저처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본에서 구입한 거랑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이 켈메 같은 제품을 리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뭐 이 제품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켈메 리뷰를 위해서 이제 켈메 스페인 사이트, 그 다음에 켈메 일본 사이트, 혹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이제 TLSS 박스 나와있듯이 여기 보면 이렇게 TLSS라 되어 있는 이 회사와 협업하여서 이루어진 제품이다 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제 저기 뭐지 그 켈메 차이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봤고, 그건 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이 제품이 일본하고 그럼 스페인에서 직접 디자인된 게 아니면 결국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거기 없으면 중국에서 디자인되고 해서 나온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냥 뭐 그거야 뭐 그냥 리뷰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제품을 지금 이제 그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첫 번째 제가 제품을 받고 들여다봤을 때 느낌 어땠냐면, 전반적으로 너무 두툼하다. 물론 사이즈가 제 사이즈가 아닌 이유도 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보통 255르시 있는데 이 제품은 중국 사이즈로 275예요 그럼 JP로 바꾸면 이게 280 사이즈가 되는 거죠. 280 정도의 큰 발은 제가 신어서는 뭐 사실은 이 제품을 실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리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좀 크더라도 발을 넣어서 이 신발의 전체적인 것들이 어떤가 하는 거를 체크를 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발을 넣어보고 이제 신어도 보고 하긴 했었습니다. 전반적인 만듦새를 보기도 하고.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지금 국내 분들이 뭐 가짜였던 아니면 뭐 중국 내 정상적인 유통된 제품이든 어쨌든 뭐 중국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스레타든 뭐 아식스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들어와서 그 한국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품의 품질이 과연 어떨까, 그 기존에 제가 봤던 것들은 아스레타의 중국판 뭐 C3의 뭐의 중국판 이런 것들은 그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한 뭐 중국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제품 자체로 사실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디자인 이런 건 일본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 켈메 제품에서 전혀 만들진 않는 제품이니까, 물론 일본에도 지금 그 AG 제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 AG 제품이 있던데 이제 그것도 제가 그 나중에 추후에는 아마 그 리뷰 리스트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신발 자체가 예뻐서. 이 제품은 어쨌든 조금 이제 그런 제품들과는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를 한번 이렇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제가 구독자분한테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제품이 그 제품명이 모델명이 인스팅트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어떤 분은 이게 T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제품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켈메에서 나온 축구화 제품명이 인스팅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켈메 인스팅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품명을 말하는 건지 진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뭐 여기에 있는 걸로는 그냥 뭐 저 제품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축구화 뭐 MG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의 저 제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여간 MG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켈메 스페인에서도 만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만들지도 않는 이러한 독자적인 모델이 중국에서 왜 나왔냐. 켈메가 중국 차이나리그 1부 2부의 전체 팀을 다 키서플라이어로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뭐 1, 2부 팀이 보통 한 20개씩 이렇게 된다. 2부는 좀 더 많은 것 같긴 하던데 보니까. 하여간 그 정도의 팀들이 있는데 일괄 서플라이어, 키서플라이어가 다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뭐 MLB가 그렇죠. MLB, NBA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몇 년씩 계약을 하면서 전체 팀이 그 리그에 있는 다 그 같은 제품을 공급받는
시기인데 지금 이 켈메가 지금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중국 리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뭐 기존에 나이키 이런 이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던 시장에서 켈메가 중국 내에서 대대적인 마케팅 작업을 좀 펼치고 있다고 보이고 그 일환으로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신발도 같이 축구도 같이 판다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런 제품들이 기획이 되고 해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게 그 중국 협회 뭐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왜 들어가 있지 하고 했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1부 2부 중국 리그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전체 팀이 다 켈메 제품을 공급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공급이 계약이 돼 있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보면 아 켈메가 중국 내에서 굉장한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지금 전개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의 한 축으로 이 축구화에 대한 것도 역시 유니폼과 함께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280 사이즈를 뭐 당연히 제 발보다는 훨씬 크니까 신었을 때 어떠냐 이 신발에 지금 280 사이즈에서 무게는 꽤 나갑니다. 240-250g 정도 되는 정도로 저희가 최근에 아식스 이런 것보다는 30g 이상 분명히 무거운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255 사이즈가 아니라 제가 신는 이게 이제 280 사이즈니까 조금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신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약간의 그 무게감은 사실은 255 사이즈 정도 제 사이즈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점들은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걸로 만약에 신었으면 신게 되면 굉장히 발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뭐 당연히 통 개방형인데다가 캥거루 가죽이 지금 이 제품 캥거루 가죽이라 하는데 캥거루 가죽 사용된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이 여기를 전부 지나서 요 끝까지 이 힐을 덮고 있는 이쪽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캥거루 가죽이다 하는 게 켈메 측의 얘기고 심지어 통까지도 캥거루 가죽이에요. 통도 캥거루 가죽 이 앞부분이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캥거루 가죽 쓰는 브랜드들이 잘 없는데 중국은 어쨌든 제품을 만들면 캥거루 가죽을 좀 후하게 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 정식으로 출시됐던 뭐였죠? 그 아슬레타의 H001인가? A00 뭐 하는 뭐 그 풀 캥거루 모델 A005 디자인의 풀 캥거루 모델을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캥거루 가죽을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이 제품에서 이 제품이 제가 알기로 그 구입자 얘기를 한 12-13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가격에서 캥거루 가죽을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게 대비되는 게 키카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키카가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 캥거루 가죽 사용량과 그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이거랑 지금 중국에서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 브랜드는 아니지만 중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거 또 원산지는 제가 확인을, 베트남인가 이것도 차이나구나.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처럼 되어 있는 중국 법인, 현지 법인에서 켈메 현지 법인에서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생산 가격에 그 다음에 마진을 포함했을 때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이 키카랑 너무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그럼 키카랑 이 제품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완성도가 높으냐 이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우선 지금 이 핏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255의 제 사이즈로 하면 리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스야인 칼발에 맞을 정도의 핏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중국 사람들의 발에 비교적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 라스트 핏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신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트 핏 자체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키카가 예를 들면 뭐 라스트핏 최근에 나오는 프리미어 K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핏이 이전부터 계속 쭉 따라왔기 때문에 요 라스트핏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핏도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뭐 가죽도 굉장히 좋은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아웃솔 이런 게 딱딱하다는 큰 단점이 하나, 지나치게 딱딱한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이 토우박스를 봐도 그렇고 신발의 전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이 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제가 깜짝 놀란 건 어쨌든 캠이나 TLSS가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할 때 박스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게 뭐 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아무래도 그냥 이런 거 없는 것보단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물론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것들 최근에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축구화 박스든 뭐 태그든 이런 것들이 전부 재활용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탭 하나들도 전부 소재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붙어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더 이상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간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을 보도 이제 중국 기업들과는 좀 나이는 다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죽 태그 축구화의 가죽 태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켈메 TLSS의 협업 로고가 양쪽 회사의 이름이 여기 딱 찍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탭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TLSS 제품은 비교적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높다. 가격대에 밀어보면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제품에 그러면 그거 말고 좀 뭐 캥거루가 아주 사용됐다. 그거는 뭐 사실 어느 브랜드든 캥거루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점에 다른 브랜드는 또 다른 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스스로 이 텅을 보면 안쪽이 전반적으로 텅 여기 라이닝 처리되어 있는 텅 안쪽에 이 라이닝으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다 스웨이드식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기 뭐죠 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전반적인 이 안쪽도 전부 다 스웨이드 타입이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뒤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 무늬 같은 게 약간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그 무늬에는 넌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발 뒤꿈치 미끌리지 않도록 그 넌슬립 패드가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발 사이드면 이면과 이면 전반적인 요까지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그 라이닝 천도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이 여기에 있는 이 흰색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천이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사실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신발을 만든 역사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도 여기 스티칭 같은 거를 봐도 전혀 이상이 없게 매끈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전혀 이상 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 255에서 토박스나 이쪽 안쪽이 홀드성이 어떨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라스트 핏이 잘 안 맞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전반적인 것들이 그 사이즈 큰 이유도 이 제품 자체로는 지금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꽤 신발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이 제품의 라이벌이 하게 되면 어쨌든 이 MG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에이지 스터드에 해당되는 제품들 스터드의 높이나 개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인조구장용이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 제품은 그 아식스 에이지나 그 다음에 제 미즈노 저희가 리뷰했던 미즈노 제품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웃솔 플레이트도 굉장히 이 지면 이렇게 놨을 때 신발 자체가 놨을 때 그 안정성 그라운드 밀착에서 안정성 같은 게 또 꽤 확보가 되어 있고 그 크린지스도 되게 뛰어나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텅에도 그 안쪽 스웨이드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이 가죽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TLSS 로고 협업 이 조그만 가죽 패치 자체가 이 캥거루 가죽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 텅 여기 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캥거루 가죽이고 안쪽도 이 스웨이드 타입 처리되어 있어서
신으면 발 누구든지 발은 굉장히 부드럽게 감싼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안으로 처음 봤을 때 제가 시각상으로,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다, TLSS 제품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제품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첫 번째 불만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가 너무 두툼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보시면 뭐 앞쪽에 있는 이런 전족부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패딩과 그 다음에 이런 스티칭에 의한 것들은 되게 두툼한 것들, 두툼한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다른 축구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는 거여서 크게 이상하거나 이질감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사이드 쪽을 보면 사이드 쪽에도 이게 지금 흰색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여기 켈메 로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K 로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다 지금 두툼하게 울퉁불퉁한 느낌 막 들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도 여기 K 로고 있는 쪽, 이쪽 부분들이, 가죽들이 전부 다 두툼하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발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뭔가 다 두툼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은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거는 그 뉴발란스 제품, 최근 뉴발란스 442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즈노의 네오 같은나 이런 제품들은 여기가 사이드 쪽은 이제 패딩을 최소화시켜 놓죠. 그래서 그 굉장히 말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 약간 울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살짝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워낙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안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요렇게 그 패딩이 두툼하게 되어 있으면 신었을 때 어쨌든 발이 전체가 느끼는 그 안정감이랄까, 그런 것들은 사실 뛰어나죠. 뛰어나서 신발 자체를 신고 있으면서 불편한 요소가 전혀 안 느껴질 정도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공이 접촉될 수 있는 면들에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인사이드 킥을 할 때도 그렇고, 트래핑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드리블을 할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일정한 스펙 이상의, 너무 과하게 오버 스펙으로 패딩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신발의 완성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여기 끈을 끼는 것도 이제 전형적인 일본식으로 양쪽에 넣어서 한다니긴 하지만, 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조 가죽은 지금 이 가죽을 끈을 감싸는 부분하고 뒤쪽 이쪽만 지금 처리되어 있으니까, 신발 자체로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그 다음에 여기 인솔인데요, 인솔도 굉장히 이 면이, 뭐 이 면은 뭐 스웨이드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천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 뭐라 그러지, 보통 이런 거를 약간 복슬복슬하게 느껴지는 거. 여기에 사용된 인솔의 쿠션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쿠션도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에서 전달되는 느낌 자체도 또 좋고,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뭔가 전반적으로 포근하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 들도록, 물론 이제 저처럼 완전 타이트하게 딱 255가 발에 딱 발가락에 닿으면서 밀착이 되면 그러한 느낌 이전에 핏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굉장히 손색이 없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깜짝 놀래는 부분인데, 보면 신발 안쪽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들, 보드도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통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이런 그 플라스틱 보드, 그러니까 특히 GT나 뭐 이런 제품들 보면 여기가 그냥 보드에 플라스틱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 까만색 위에 그 다른 게 없이 그냥 인솔이 얹히는 방식인데, 여기는 지금 그 위에다가 얇은 천을 또 깔아서 덮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제품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박스에서부터 처음 느꼈던 그 부분, 와 신발이 되게 고급스럽게 얘네들이 잘 만드네, 그러니까 이 박스 하나도 되게 신경을 썼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신발 전체에 느껴져요. 신발 전체에서, 그러니까 인솔도 손색이 없고 어퍼도 전혀 손색이 없고 통도 상당히 중국식으로 두텁게 돼 있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전혀 손색 없이 잘 만들어져 있고, 지금 보면 아웃솔의 그 부분, 이 뒤에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보통은 이제 이게 그 어떤 요즘 나온 제품, 일본은 그냥 밑에서부터 깎여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미즈노가 그렇나 하여간 그럴 텐데,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신발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일본식 끈처럼 굉장히 좋고, 아웃솔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발가락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서만 딱 접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연해요. 여기가 이게 그 1세대 아식스 에이지 DS 라이트 에이지처럼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잘 움직이고, 여기는 초강성입니다. 여기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 광성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전혀 손색이 없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발 전체 여기가 플레이트가 지나치게 단단해서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흐물흐물해서 불편하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신발의 전체적인 뒤틀림 광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을 정도의 쉔크 광선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터드야 뭐 이렇게 얇고 그 다음 8mm 이하로 쭉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많으니까 인조 구장이나 뭐 이런 데서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해. 이거 잔디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정도 뭐죠, 스터드 같은 것들이 보통 천연에서 쓸 수 있어요. 천연의 잔디 상태가 그 모래가 많이 천연 잔디 길이가 길지 않거나 패여 있거나 이러면 뭐 이런 제품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 가격대 거의 만능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제품의 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저한테 리뷰를 해서 보내준 친구 통해서 사이즈 255 정도를 하나 사서 신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왜냐면 우선 뭐 캥거루 가죽이 폭넓게 사용되어 있고 캥거루 가죽의 장점을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전반적인 만듦새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라스트 상에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뭐 토박스, 그 다음에 아웃솔, 그 다음에 힐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또 굉장히 고유연성으로 발이 편하게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굉장히 적응하기 편하죠. 금방 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통 돌아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에 아예 가죽으로 되어 있고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은 그냥 편하게 신기에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나 그 다음에 미즈노 이런 제품들과 비교해서 남의 날치 별로 뒤떨어질 건 없지 않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켈메가 이 제품을 들고 한국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 뭐 켈 브랜드 인지도는 낮지만 국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제품의 기본적인 완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중국 제품의 선입견 때문에 여기 캥거루 가죽에 코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야 이거 가죽 맞아? 하는 느낌인데, 실제로 지금 이게 캥거루 가죽으로서 가죽 표면에 대한 코팅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발 자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11만원, 12만원짜리 예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키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박스도 그렇고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신발 주머니만 해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중국 제품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던 품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가격대로만 비춰본다고 하면 완전히 그런 우려를 싹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신발이다. 이거를 만약에 한 11만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인조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그냥 주말에 한두 번씩 운동하시는 분한테. 왜냐면 그냥 뭐 다른 특정한 거를 기대할 수 없고 기능상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좋다 이런 거 기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발이 편하다 그리고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 조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여러 사람들의 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통이 개방되어 있다 이런 점들,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구조로는 사실은 뭐 뒤꿈치 물집이 생길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은 그런 라스트 형태 같아요. 힐컵 자체가 여기에 뭐 그 아까 처리 말씀드렸듯이 미끄럼이나 슬립 그 방지 이 코팅 처리, 패딩 처리 같은 것도 좀 되어 있고 코팅 처리처럼.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키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프로스펙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프로스펙스만 하도 풀 인조 가죽으로 금액이 뭐한 11만 9천 원, 12만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뭐 할인 받으면 더뭐 비쌀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으면서 제품 가격 자체로는 11, 2만 원도 되고, 글쎄 뭐 관세 이런 것도 다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신발 제품이면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나 미즈노, 모랄리아네오 3 프로 제품 에이지. 그거랑 비교를 견주어 볼 만한 제품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비교 대상은 결국 이 앞쪽 부분, 다른 쪽에서 무슨 성능, 신발의 성능이나 뭐 플레이트 성능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이 토박스 쪽의 족형의 문제, 이게 어느 정도 발을 잘 잡아주느냐, 이그 다음에 전반적인 홀드성 신발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신발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신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뭐 소재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할까, 그 좋은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중국 제품, 물론 이 중국 제품은 사실 TLSSI 제품은 제가 아슬레타 제품과 그 다음에 이 제품 두 번째 보게 되는데, 어쨌든 TLSS라는 회사가 뭐 중국의 꽤 유명한 스포츠 용품 회사다를 가정을 하면,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 너무 잘 맞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을 대상 겨냥을 해서 만든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에도 잘 맞는 제품이어서, 사이즈 상으로만 잘 맞춰서 가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신발이 아닌가, 축구화가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축구화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식스 DS 라이트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 댓글을 최근에 보다 보면, 스파리 크신 분들이 있어요. 282, 285, 뭐 이런 분들.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발이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마땅히 에이지 제품 이런 거에서 280이나 275, 뭐 이런, 뭐285, 이런 데서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중국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크게. 그 이것만 해도 지금 사이즈 275지만 실제로 센티미터로 바꾸면 이게 280이 되는데, 중국에서 280, 285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신발이 꽤 괜찮지 않을까, 대안으로서.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이 신발의 문제점을 뭐딱 찍어내서 이거 별로다고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그 중국 제품의 가짜 제품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제품에 편견을 갖고 있는 것뿐인 거고, 켈메 제품입니다, 아니면 TLSS 제품이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선입견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뭐든 상관없이 제품 자체가 주는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 소재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뭐 예쁘게 이런 게 아니라 축구화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뭐 디자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서 편하게 신을 수 있냐 하는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켈메 이 제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이 MG 제품이. 그래서, 축구화로 조금 이제 에이지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 리스트에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제품을. 기존에 에이지가 없으시는 분들은 뭐이 제품, 그니까, 아식스도 좋고, 그 다음 미즈노는 사실도 좋은데, 요것도 일단 고려 대상에 넣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이 좀 커서 본인에 맞는 뭐 일본에서 나온 제품들은 되게 280까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나오는 AG나 TF를 구하기 힘드신 분도 이런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고, 요 제품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기 축구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상당수의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이가 50, 60인데도 뭐 스피드 포탈을 신고 나이키 머큐리얼 이런 거를 매장 가서 보고 예쁘다고 사서 신고 하시는데, 뭐 생활체육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꼭 이게 아니더라도, 켈미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낮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아식스나, 그 다음에 뭐 미즈노나,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대안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할 정도로, 뭐 이런 제품은, 만약 키카와 똑같이 카페에서 만들어도, 이 정도만 만들 수 있으면 국민 축구로 다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제품 자체가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이, 저, 프리미어 K, 이 제품을 아웃솔을 빼고 놓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반적인
소재 가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서 이 제품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 아니면 제가 정확히 제 사이즈에 맞는 250을 써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사용이 되고 있고 통이 이렇게 되어 있고 라스트 상에 특별한 점이 없다고 하면 이런 제품이 발이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번 이 제품을 이제 그거 하신 분 그 저한테 보내주신 구독자분 통해서 저도 신발 하나 제 사이즈 맞는 구입을 해서 한번 신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론 아마 중국 사이즈 250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면 거의 완벽한 핏으로 신지 않을까. 까만색이 없으면 흰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색깔은 올 화이트여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리뷰를 끝내고 제품을 돌려보내드리고 이 구독자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제 발에 맞는 사이즈를 사서 실착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품 자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신발의 이 전반적인 제품의 완성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비교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축구와 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아식스 이런 거 신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또 리뷰를 해봐서 실착을 했을 때 결과가 엄청 정말 괜찮다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기존에 아식스나 뭐 그 DS 라이트 에이지나 미주노 하신 분들은 말고 아직 없으신데 에이지로 구입하신 분들은 뭐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구입 가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위시리스트라도 넣어놓으시다가 한번 그 나중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다른 제품들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신발 자체가 완성도가 높고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추천을 드리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켈메라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던 그 선입견이랄까 이런 것들이 중국 이제 그랬던 것들, 그러니까 일본에도 안 나오고 스페인에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나왔지 하는 그런 우려, 그거는 실제로 제품의 여러 가지 만듦새를 보고 상당히 신발 자체가 이 만들면서 공을 들였구나. 그런 것들이 역시 이제 켈메가 중국 축구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높은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유니폼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중국 1부 2부의 선수들 프로 선수들 사용한 제품들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엘리트급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신발이라든지 의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고 여기 뭐 일부 스터드들은 사실 보면 이제 푸마의 스터들과 그 다음에 예전 아디다스 2016년 정도 나왔던 에이지 스터드에 뭔가 믹스트를 해놓은 거긴 한데 사실은 뭐 그 에이지 스터드 그 다음에 TF 스터드 이런 것들은 스터드를 가지고 제품을 차별화시키기 어렵죠. 특히 TF 같은 경우는 고무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고무창을 쓰던 거 가지고는 그 고무창의 그 스터드의 모양 형태를 바꿀 수는 있지만 뭐 색상을 전반적으로 다 변경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뭐 단순하게 어떤 제품을 카피를 했다 뭐 아니면 뭐 흉내를 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어쨌든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브랜드 어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굳이 다 뭐 다른 브랜드를 뭐 카피를 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로만 보면 그런 거 이 지금 이 뒷부분도 그렇거든요. 여기 힐컵 있는 부분에서 위쪽에 상단부도 캥거루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요것과 요것과 마치 분리되듯이 이렇게 이런 느낌을 주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이렇게 되겠죠. 신발 뒤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조금 넓어지게 되면 사실 뒤로 당기니까 그 신었을 때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는 당김 선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신어볼 만한 제품이다. 좋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켈메와 TLSS가 중국에서 협업해서 만든 제품 MG 스터드 제품명은 MG라고 되어 있으니까 MG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 리뷰 때는 아마 저희가 보라트 2 TF라 그 다음에 곧 출시가 되겠지만 아마 그 루즈이 솜브라 TF. 예, 루즈이 솜브라는 거의 제 생각에 한 4, 5년 만에 신제품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추가로 해서 또 좀 더 다양한 TF화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